오늘의 이델리 증권시장부 최은길 정책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은 어떤 아이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예, 지금 저 그 뭐 네이버 모시도 좋을 것 같고요. 관련된 방송을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. 지금 오늘 9시 50분서부터 그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해서요. 지금 그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이제 여의도에 있는 곳에서 그 공매도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. 사실 공매도 2차 토론회를 열린다고 했을 때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지난달에 뭐 1차 토론회를 했는데 뭘 더 얘기 나올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. 사실 지금 뭐 관련된 공매도 아니면 이복현 키워드로 해서 치시면은 지금 공매도 관련된 불법 방지,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 방지 그 전산 시스템을 네. 그 구축안을 그 금감원이 최초로 공개를 지금 한 상황이래 가지고요. 네. 관련된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뭐 지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사실 뭐 실시간 중계 약간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. 사실 그 관련된 어떤 학계나 전문가들 취재를 해 봤는데 그 금감원도 취재를 해보고요.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는 이복현 원장이 이 시스템이 이제 구축돼서 도입이 되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것이다. 이렇게 저 그 오늘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. 요 관련된 그 뭐 학계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 쪽에서는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. 이렇게 해가지고요. 다른 좀 평가를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이게 또 국회 상황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. 국회가 또 늦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또 자초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회 상황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.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안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. 예. 사실 지금 기사를 보면 관련된 이제 전산 시스템이 네. 이게 기존에 이제 뭐 그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이제 뭐 증권사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이제 또 그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관련된 이제 그 표가 하나 이렇게 쭉 나와서 이게 아마 보도되는 게 있을 텐데요. 네. 이게 이제 그 엠바고 자료로 해가지고 배포가 됐는데 저도 그렇고 이렇게 IT 쪽을 잘 아시고 그러신 분들은 좀 쉽게 그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요게 이런 구조도가 좀 낯설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. 네. 그런데 오늘 이제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IT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 네. 최대한 이제 쉽고 그 간략하게 그 소식을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. 네. 우선 이 시스템이 보면 쉽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시스템이냐면 보면 그 기관 투자자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공매도 관련된 그 거래를 하고 그런 과정을 전체를 다 이제 그 전산화한 그런 이제 최초의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겠다. 예. 그런 게 이제 시스템의 골자고요. 시스템은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구성 세트로 해가지고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이루어져 있냐면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이런 그 공매도 관련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자체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고와 관련된 걸 1차적으로 버리고 2차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그 관련된 어떤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2차 시스템인데요. 이런 시스템은 이제 금감원에서 그 NSDS라고 해가지고요. 그런 이제 명명을 해서 그런 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그런 거를 또 하나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. 그렇게 돼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구성되는 건데 우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그 관련된 시스템인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 뭐 잔고를 초과했다거나 아니면 차입 승인 전에 어떤 공매도를 했다거나 네.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을 했다거나 그런 걸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그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. 그것에 대해서 어떤 증권사에서 그 관련된 어떤 그 점검을 해서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기관 투자자만 그 국내에서 한국에서 그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
그 투자 기관 투자자 자체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1차로 걸렀고 이제 두 번째 시스템인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이른바 NSDS 이거는 어떻게 예, 그러니까 NSDS 해 가지고 이게 네. 뭐 영문 약어를 했는데요. 이 가장 중요한 용어는 그 D 그러니까 디텍팅이라는 거 아, 용어거든요. 예? 그러니까 디텍팅이라는 게 이게 적발을 한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1차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그 한번 그 불법 공매도를 그 걸은 다음에 2차로 그 거래소에 있는 중앙 시스템에서 디텍팅을 한다. 그러니까 적발을 한다. 그런 시스템인데요. 그래서 2차로 해서 나눠서 한다는 건데 저도 이걸 설명을 들으면서 그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방송 준비하면서 네. 생각한 게 일종의 그 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. 예를 들면 뭐 그 무슨 그 좋은 뭐 휴대폰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좋은 휴대폰은 뭐냐면 좋은 거래 있고 그거 안에 그 쭉 내려올 때 좋은 거래 옆에 쓰레기 더미도 같이 네. 온다고 했을 때 이 쓰레기 더미를 그 불법 공매도라고 하면 예. 그러니까 좋은 아주 휴대폰과 그 쓰레기가 같이 이물질이 섞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위에서 쭉 내려올 때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은 자체적인 본인들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한번 걸러주고요. 아, 예. 그래서 그 걸러준 것 중에 또 내려오면은 그것 중에 또 못 걸러는 거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중앙에서 이제 거래소가 또 다른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거기서 또 다시 쓰레기를 적발하는 그러니까 2차, 1차, 2차 두 번 거르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 이런 그 쓰레기와 같은 거를 적발해 내겠다. 아. 그런 걸 한번 그런 뜻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그동안에 정부가 이런 시스템 사실 구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었어요? 예, 그렇습니다. 뭐 문재인 정부 때에서는 이제 금융위에서 뭐 천문학적인 네. 이제 비용이 된다.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그 안이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어렵다.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. 작년에 이제 국감에서도 금융위원장이 이런 어떤 뭐 비용의 문제 그리고 이제 복잡하다. 실제로 이제 공매도 주문을 거는 방식이 뭐 메일이든 아니면은 뭐 전화든 다양한 방식이 많고 복잡한 게 많은데 이거를 주문을 사전에 이 주문을 어떻게 거는지 실시간으로 정말 빠르게 움직이잖아요. 근데 그런 걸 사전에 걸러가지고 그걸 실시간으로 또 한다는 게 시스템적으로 이건 너무 복잡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11월 달에 민당정에서 협의에 거친 이후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5개월 만에 이 구축안을 내놨어요. 그래서 사실 그 투자자들 측에서도 이제 이번에 오늘 참석한 토론회에서도 결국 의지의 문제였다. 할 수 있는데 늦어졌다. 예, 예, IT 강국에서 이걸 왜 못 만드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네. 사실 이게 저도 IT 뭐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아, 그럼에도 좀 이상하다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과거 정부나 아니면 이제 뭐 그동안 금융위에서 얘기했던 것과 지금 금감원에서 얘기했던 거는 시스템 구축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쉽게 예.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주문을 내기 전에 사전에 실시간으로 그걸 다 파악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미리 가가지고 그걸 네. 파악한다는 거는 영화에서 이루어지는 네. 그런 것처럼 그걸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걸 파악을 하냐 해서 그런 거는 저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구축은 안 되고요. 대신 그거를 기관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구축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한번 거르고 중앙에서는 그 걸러진 거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비용 부담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고요. 그리고 복잡한 것도 일단 한 번은 거르고 오니까요. 아, 네. 복잡한 것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구축할 수 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. 최영규 기자 취재 내용으로 당국 입장은 잘 알았는데 근데 이제 뭐 비용이랑 복잡성이 좀 줄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. 그런데 결국에 이 성공 여부나 관건은 불법 공매도를 그래서 정말 근절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? 네, 사실 이게
그 시장에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이 또 중요하잖아요. 네, 이게 그렇죠. 그 의구심이 있을 수 네. 있죠. 그동안에도 불법 금매도를 근절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사실 오늘 토론회에 참석 대상에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1차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제 배터리 아저씨 이제 박순혁 작가랑 이제 어제 통화를 해가지고요. 딱 물어봤습니다. 정말 근절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느냐.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이런 건 우려가 없겠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박순혁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시스템에 구멍에 우려가 있다. 이 시스템이 네. 반쪽짜리 시스템이다. 아. 그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셨어요. 물론 이제 전제로 얘기를 하신 거는 물론 이 시스템을 구축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금감원이 구축안을 제시한 거는 과거보다 분명히 진일보화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. 이 자체를 또 100%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이게 또 무슨 말 말씀이신가 그 얘기를 네. 들어보니까 그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봤을 때 1차 그 걸을 때 그 네. 컨베이어 벨트에서 뭐가 내려올 때도 기관 투자자와 증권사에서 한번 걸은 다음에 이렇게 거래소에서 당국에서 넘어오잖아요. 네. 근데 그 박순혁 작가의 의문점과 우려는 1차에서 제대로 못 걸어서 부실 시스템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부실 시스템이 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핸드폰과 쓰레기가 같이 섞어서 왔는데 거기에서 실제로는 이게 전부 다 걸러왔습니다. 쓰레기 없습니다 해가지고 2차로 넘어갈 때는 쓰레기 없습니다 라고 해서 통보해보면 어차피 1차에서 걸러진 거는 뭐 없다는 그걸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당국이나 거래소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뒤로 와서 빼돌려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다 하더라도 그 1차에서 내려온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. 시스템이거든요.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분명히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어떤 증권사와 기관 투자자의 어떤 뭐 결탁이나 아니면은 뭐 은밀한 단합이나 담합이나 네.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. 아, 그럼에도 실제 우리가 뭐 알 만한 그런 그 공매도를 하는 곳이 뭐 글로벌 IB도 있고 실제 뭐 우리가 알 만한 언론사인데 뭐 뒤로 뭐 이렇게 빼돌려고 뭐 은밀하게 그런 거를 또 속이겠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. 또 그 뭐 박순혁 작가가 또 반론을 제기를 한 게 그 돈에는 장사가 없다. 그것처럼 그 이익과 실적을 위해서는 그런 불법의 가능성도 저지를 수 있다 하면서 그런 우려를 제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네. 그 작년에 이제 그 불법 공매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HSBC와 그 BNP 파리바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 같은 경우에도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개월간 고의적으로 뭐 카카오나 아니면 호텔 신라 등 한 100곳이 넘는 종목을 그 수백억 원의 어떤 그 불법 공매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검찰 고발도 이루어지고 그런 그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도 이루어졌는데요. 그 알만한 이런 글로벌 IB에서도 어떤 그 실적과 이익을 위해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를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물론 믿어서 이런 시스템이 잘 굴러가야 되지만 100% 기관 투자자와 증권사가 선의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시스템을 100% 잘 구축하겠다. 그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가기에는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. 그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. 네. 그 지금 마지막 이제 선의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선의를 행사해야 할 기관 투자자나 증권사 쪽 입장은 어떤가요? 예, 사실 이번 구축안에 대해서 그 발표를 했을 때 금감원이 발표를 했잖아요. 근데 그러면 이 금감원만 따로 논의했느냐 이렇게 보면 금감원만 논의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도 같이 논의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거래소도 있고 그리고 그 관련된 뭐 예탁결제원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증권금융도 있고요. 또 하나 그 주목됐던 거는 네. 전산 시스템 마련 TF를 작년에 금감원이 구성을 했는데 TF에 들어가 있는 그 저 업 그 기업들 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메릴린치 증권
그리고 뭐 신영증권, 안다자산운용, 그리고 삼성증권, NH해지자산운용, 그리고 모건스탠리, 그리고 뭐 코스콤, 그리고 금투협회 등 시장과 실제 기업 쪽에서도 그 같이 예. 와서 이게 참여를 했고요. 실제 뭐 해외 모건스탠리 등 해외 이제 주로 이제 공매도가 이제 해외 글로벌 IB에서 많잖아요. 근데 모건스탠리나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우리는 이런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하겠다.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. 또 하나는 오히려 그런 어떤 뭐 고의적으로 결탁을 하거나 그런 우려보다는 실제 이런 시스템을 100% 구축하기에 전산상의 어려움이 있다.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. 이건 한국거래소 쪽에서 실제로 그 입장을 이해한다. 그렇게 밝힌 부분이 있는데 작년 11월에 보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그 공매도 토론회에서 이런 작년 12월에요. 네. 요런 토론회에서 밝혔을 때 12월에 그 한국거래소 측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그 에퀴랜드라고 해가지고요. 민간회사의 대차거래 정보를 이제 보관한다고 합니다. 근데 에퀴랜드에서는 자동화된 부분이 한 80% 정도 부분이고요.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. 실제 100% 전산화는 어려운 게 지금 그 해외 그런 투자자 상황이라고 해가지고요. 어떤 뭐 결탁이나 아니면 은밀히 뭐 고의적으로 위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현재 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산 시스템이 그 글로벌 IB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다. 그런 걸 좀 토로한 게 있었고요. 실제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는 다음 달에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홍콩을 방문을 해서 네. 글로벌 IB 쪽을 만나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의견 수렴 결과도 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많이 개선될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개선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도입 시점이라 뭐 법 같은 거 이렇게 잘 선결돼야 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그 이 자료를 쭉 보면은 여러 어려움도 알겠고 그럼에도 한번 해보자. 예. 그래도 나중에 좀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근데 자료를 쭉 보시면은 언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걸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 1단계, 2단계 이 모든 그거를 구축을 하려면 그 주식 거래 이제 매매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예. 주식 매매 방식을 바꾸려면 그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. 그럼 결국 네. 정무위를 통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현재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4월에는 뭐 정무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없고 5월에도 지금 그 21대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행방불명 되신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. 5월 중에 또 힘들고요. 5월 30일 날 22대 국회가 이제 열리면 원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정무위가 구성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전산 시스템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는 그럼에도 최대한 빨리 그 구축을 하는 게 목표다 해서 국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추후 진행 상황 좀 잘 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